신청하신 분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잘 들으셨을라나? 주말 동안 정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뭐 다들 트위터, 페이스북 하셨으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쿠데타 수괴죄를 받고 계신 전두환 씨, 네, 전두환 씨가 육군 사관학교 기금 모금 행사에서 육사 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서 굉장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요거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 참 뭐, 뭐 다른 것보다도 군도 참 군이고요. 이분을 또 모셔가지고 했다는 것도 참 웃기고 여기 또 이제 보란 듯이 딱 경례를 하고 계신 장면이 JTBC 역시 종합편성 채널 JTBC에서 또 생중계인지 뭐 방송 예 해가지고요 그 장면을 또 내보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장세동 씨 그리고 이학봉 씨, 전호용, 김진영 뭐 이런 분들 이분들이 다 지금 오공 시절에 이 거의 이제 그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들이잖아요. 당사자분들 죗값을 이제 제대로 치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육사 발전 기금을 200억 원 달성했다고 자축하는 그 기념행사에 직접 나가셔서 가족들, 측근들도 같이 뭐 보니까 손녀딸도 같이 이제 서가지고 하얀색 원피스 입은 손녀딸도 같이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육사 생도들의 이런 게뭐 퍼포먼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걸 같이 지켜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사열에 답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군에서 사열이라는 거는 보통 부대 지휘관 이상의 예우를 받는 고위 간부가 군에서 이제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에게 생도들이 이렇게 예를 갖추고 이제 뭐 이러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군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아직도 군 내부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의리, 뭐 존경하는 마음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계시다고 해요. 군대 내부에서는 또 엄청나게 이제 좀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던 분이라서 몰라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일부이겠지만요. 뭐 여전히 그 하나회 출신 그 계시는 분들도 아주 여전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뭐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그것조차도 일단은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 살인죄를 지금 유죄로 판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이건 전혀 뭐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무슨 육사 생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사열을 받고 이걸 경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아, 그래. 나처럼 훌륭해져라. 날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의도로, 꼭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런 그림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뭐 쿠데타, 뭐 이런 걸 이제 보고 배워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 민간인을 짓밟고 학살했던 그 장본인이 우리 군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뭐 보란 듯이 보여준 건가요? 대체 뭡니까? 그죠? 이거 누가 아니 보더라도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할 일입니다. 그죠? 군의 할 일인데 자국 국민을 짓밟았던 그 당사자가 이건 거의 뭐이 그죠? 이거는 나라에서 아니, 법적으로 뭐 내란 수괴죄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건 살인죄잖아요, 명백히. 그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근데 그런 분이 마치 보란 듯이 자랑스레 훌륭한 군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냐?
그 자리에 올라서 경례를 받고 사회를 받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방부 장관부터 이거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 내부를 이걸 만든 이 자리를 만든 당사자들부터가 이건 당장 다 모가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제가 격해졌나요? 모가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옷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관건은 이게 분명히 어떤 행사냐. 육사 발전기금 200억 원 달성 기념 행사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이 전두환 씨께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그 정도로 거액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공식적으로 전 재산이 29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 본인이 29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난 벌금이나 이런 거 못 낸다 라고 했던 바 있죠. 근데 왜 그거 낼 돈은 없으면서 육사 발전기금을 낼 돈은 있나요? 물론 자신의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뭐 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됐다고요. 그 전에 죄값부터 먼저 치르시라고요. 이건 뭐 아직까지 지금 그 5.18이 그 희생자들 망령이 아직까지도 절절하게 살아있는데 어쩜 이렇게 그 희생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죗값을 제대로 치르기는커녕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막 후배들한테 마치 존경스러운 선배인 마냥 막 이렇게 폼나게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쫙 사열 받고 충성하고 돈도 보란 듯이 수천만 원 내고 이게 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육군사관학교 측에서는 절대 이번 행사가 전두환 일행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그 화랑의식의 일부분일 뿐이었고 이게 우연히 뭐 이게 경례를 하거나 이럴 줄 몰랐고 뭐 그게 절대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도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의도한 일이 아닙니까? 돈을 수천만 원 냈더라도 그 자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부른 것 자체가 의도죠. 그 자리에 존경받고 그 육사 생도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모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튼 29만 원으로 수천만 원을 만드는 마술? 네, 아무튼 이거 자체가 참 황당했고요. 이걸 보는 내내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이제 그 JTBC 뉴스에서 내보내긴 했는데요. 이걸 KBS에서는 아예 방송을 안 했다고 하고요. 유일하게 SBS만 메인 뉴스에서 리포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는 단신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단신도 이제 굉장히 짧게 나가는 거 아시죠? 얼마나 내내 하루 종일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리포트는 전혀 없고 사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도들의 뭐 구호에 전 씨가 경례로 화답한 게 사열로 오해한 것이다 라는 육사 관계자의 주장 정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없고요. 오히려 육사 관계자의 주장을 그 짧은 26초짜리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짧은 26초 사이에 무려 육사 관계자의 주장을 끼워넣었어. 대단하죠? 네. 생도들의 구호에 전 씨가 격리로 화답한 게 사열로 오인받았다 라는 문장을 26초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문장을 끼워넣었어요. 참 대단한 KBS죠? 아 MBC죠. 그리고 이제 KBS는 아예 메인 뉴스에서 단 한 줄도 방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과연 KBS가 몰랐을까? 그것도 뭐 그림이 없었다 이런 것도 JTBC에서 이미 다 방송을 했는데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빌려가지고. 그죠? 네, 이것도 네, 안 하고 그것도 온 트위터, 페이스북이 들썩들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 척하면서 애써 이 방송을 안 하려고 방송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 네. 공영방송 KBS. 지금 어렵사리 세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들어가긴 하셨지만 싸울 일이 안에서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왜 30만 원도 아니고 29만 원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게요. 29만 원일까? 30만 원이면 너무 딱 잘라서 의도적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실적인 것을 사실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29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세금? 네. 홈쇼핑 심리. 아, 그렇군요. 30만 원보다 29만 원이 더 적어 보이니까 훨씬. 29만 9천 원. 네, 아우, 참 떠리로 판매해 주고 싶네요, 정말.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꼭두각시 써니힐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요. 듣고 올게요.